안녕하세요. 정기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열방을 품는 제자도 시대에 이 공과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앞전 시대 시간에 이야기했던 칸큐티 방법으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충분하게 여러분화 시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또 많은 우리 또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1주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잔소리 비슷한 소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암송 구절이 한 주에 한 구절씩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암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암송하는 것은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암송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그런 암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의 주제를 대략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동시에 이제 뭘 생각하냐면 그 말씀이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건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암송을 해나가고요. 한 주에 하나씩 제시되어지는 이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 쌓아나가야 됩니다.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만 암송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50주가 끝났을 때는 50개의 성경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부터 암송을 해나가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NIV 성경의 구절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여러분 암송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앞으로 이제 이 암송 구절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본 텍스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때는요 또 피지도자와 함께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잘 그분들이 묵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을 같이 하나씩 하나씩 분해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논리적으로 조금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 지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새김 부분부터 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피의예명 지호 이것을 함께 찾아보는 그래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처음에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 습관이 좀 붙을 때까지는 한 달 정도는 계속 이렇게 함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아보시고 또 본문에서 PRC가 뭐냐 의지할 만한 말씀이 뭐냐 본받을 얘가 뭐고 본받지 말아야 할 얘가 뭐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찾아보면 상당한 재미를 느끼고 그 안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제 이게 이 교재 가지고 1대1 여러분 양중할 때는 함께 또 이제 침묵 기도까지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교회의 그런 형편상 국가의 환경상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침묵 기도는 생략하고 우리 이제 피의 예명 지호까지 찾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나누어 가시면
참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되새김에는 땅의 흙으로라는 말씀, 흙으로라는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매치가 됐는데, 이 땅의 흙이라는 이것은 이 말씀이요, 이게 되새김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땅의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았구나 하는 겁니다. 땅의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인 땅의 일에 대해서 성실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하는 것에 성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나에게 맡겨준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기,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생명이 되는 존재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만 그러한 또한 이상적인 어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목적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본문 텍스트는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선택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피의예명 지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학생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누구십니까에서는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또 생명과 선악의 열매를 구별하여서 놓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시간상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는 이제 글로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설계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 그게 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